아빠가 들려주는 엑셀. 아, 사실 이 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 엑셀인데 제가 막상 그 제일 엑셀과 관련된 게 이거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. 제목은 색이 있는 셀의 개수를 세고 싶다 이런 겁니다. 색이 있는 개수가 뭐냐 이런 거죠.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떤 뭐 이것은 내 거, 이건 너 거, 이거는 뭐 옳은 거 내린 거할때 이상하게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색을 넣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원래는 이제 이런 뭐 숫자를 넣어서 뭐 이렇게 증감 이렇게 한다든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이 색에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색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습관은 아니죠.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이게 노란 게 지금 딱 보니까 3개인데 이걸 어떻게 개수를 알수 있느냐? 이게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이전에는 이렇게 찾기 바꾸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이제 관련 링크 다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 저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여기다가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필터를 걸어줍니다. 필터 이렇게 있죠. 필터에 가서 여기서 보면 색 기준 필터가 있어요. 그 노란색만 찾아라. 그럼 노란색만 찾아졌죠. 근데 이걸 개수를 지금 3개니까 3개 금방 찾아지겠죠. 근데 이게 많으면 개수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? 그럼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시에서 옆에 가서 이렇게 붙입니다.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 숫자를 셉니다. 아, 3개구나 알수 있죠. 그 다음에 필터를 해서 이걸 하게 된 이게 두 개죠. 뭐두 개는 금방 아니까 알겠지만 이 개수가 많다고 싶을 때 카피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아, 두 개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색만 알고 싶을 때 그냥 개수만 세고 싶을 때쓸수 있는 이제 아주 간단한 팁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뿐 아니라 이 색을 가지고 같이 뭐 분류를 하겠다든지 뭐 다른 작업하려면 이 노란 셀에는 1, 이 녹색에는 2, 뭐 이렇게 기호를 넣어두는 게 좋거든요. 어떤 분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면 그것만 솔팅한다든지 그것만 카운팅한다든지 그걸 해서 썸을 한다든지 작업하기가 더 편합니다. 그래서 더 이제 광범위한 작업을 할 때는 그때 배우셨듯이 그 여기다가 한 셀을 하나, 그 이제 다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. 지금 설명하면 중언본이 되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저 오늘은 색 있는 엑셀에서 색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법 한번 알아봤습니다.